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위기 극복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 소재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인 젠바디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LG전자도 코로나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를 돕기 위해 최근 1조 3천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